좁은 골목길, 보행자를 본 차량이 속도를 줄입니다. 그대로 지나치는가 싶은데 갑자기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죠. 다시 한번 볼까요? 사고 직전 남성의 발이 차 쪽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지난 3일 SNS에 올라온 영상이고요. 당시 운전자는 서행하는데 차가 덜컹거려 세웠다면서 발이 밟힌 보행자는 보험 처리 대신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. 합의금으로 처음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언급하더니 자신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경찰과 시간 낭비하기 싫다면서 나중엔 5만 원만 달라고 말했다는데요.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 신고 후 CCTV 영상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듯한 장면이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누리꾼들은 꼭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